예전에 도도새 이전에는 혹시 어떤 작품을 하셨나요? 도도새 전에도 새 머리를 한 인간을 그렸어요. 도도새는 제가 날지 못하는 새인데, 네. 그새 머리를 한 인간을 그리게 된 이유가, 원래 사람들이 저는 되게 다 자유로운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느끼시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못하는 게더 많아지잖아요. 세상에 제약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제가 좀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사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자유롭지 못할까? 왜, 그리고 또 사회 혹은 자신에 의해서 좀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로운 새가 날개를 잃어버리고 인간 옷에 갇혀있는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새 머리라는 인간, 그렇게 새 인간을 계속 그려왔는데, 그건 이제 현대인들의 뭔가 꿈을 잃어버리고 뭔가 획일화된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한 거죠. 꿈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근데 그런 작업을 하다가 보통 작가들이 전시를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처음에 네. 그룹장 같은 데서 한 번씩 겨우 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 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애초에 이제 공모를 해야 돼요. 아, 처음에 그거 그러니까 끼려면.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력서 넣잖아요.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군데에 작가를 뽑는다 공고를 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자기 소개서를 쓰고 자기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대관할 돈도 없고 누가 이제 빼기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던 와중에 어떤 미술관에서 작가를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젝트에 공모를 했어요. 근데 그 미술관에서 작가를 여행을 보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준이 그 작가가 계획한 여행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 기준이 그 작가가 계획한 여행이 그 작가의 작업과 얼마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작가의 작업을 얼마 성장시켜 줄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근데 제가, 아, 이건 너무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여행도 좋아하고, 선정만 되면 제가 가고 싶은데 항공권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뭐 체류비라던가 그런 것들을. 아, 이건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서치를 막 하다 도도새라는 새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새가 원래 날수 있었는데, 날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섬에 살았었는데, 이제 이 섬이 무인도에서 처음에는 되게 평화롭게 이제 살다가, 그래서 날아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날개를 스스로 퇴화시키고 살다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이 섬을 찾아가지고 다 잡아 죽인 거죠. 못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도라는 이름도 스페인어로 바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래를 알고 나서 이 도도새를 좀 연구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을 미술관에다가 했어요. 이제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2015년에 이제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로 직접 떠나가지고 한달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이 새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도도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많이 알려진 작가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근데 알려지고 말고가 없는 게요. 왜냐면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이제 공부를 할 때, 네, 작가 시기에. 지망생이었고, 그새 머리라는 인간을 4학년 졸업전시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졸업전시를 하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마지막 겨울방학 때그 공모를 준비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해 여름에 여행 갔다 온 뒤부터 도도새를 그리게 된 거죠. 그 운명 같은, 약간 그래도 약간 운명 흐름이 있네요. 네. 새 머리를 한 인간을 그리고 네. 그 세계관과 도도새가 너무 잘 맞네요. 모리셔스의 도도새와. 그런 거를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게 된게 자유를 잃어버린 새 인간을 그리다가, 사실 이게 도도새가 멸종된 거를 여러 방식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여기서 환경 문제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자유와 꿈 같은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도도새가 이제 상징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도도새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멸종됐지만 지금 제 그림 속에서 아예 새로운 서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든지 될수 있는 그런 제 그림의 도도새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김선우 작가님이 그 도도새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네. 그게 뭐 재밌는 포인트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환기를 시켜주는 다양한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 주제가 인간의 삶과 약간 대입을 시키니까 정말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네. 좋은 주제다. 네. 근데 또 김선우 작가님만의 어떤 생각으로 잘 표현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그냥 색감 감사합니다. 때문에 네. 색감이나 어떤 이 그림 자체가 이뻐서 계속 뭔가 보게 되다가 아, 이런 의미가 있네 해서 보니까 더 재밌는 포인트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런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림을 보기도 전에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피지컬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피지컬 시장과 NFT 혹은 메타버스 이쪽이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느끼시는 작가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성공적으로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실 이게 성공적인지 혹은 뭐 이렇게 잘 되는 건지는 저 스스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근데 저는 이 크립토도도 그러니까 NFT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올해 초거든요. 네. 올해 봄에 제가 클럽하우스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NFT 관련된 클럽하우스 방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 근데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세상이 막 이미 붐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개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올해 초만 해도 그래서 이걸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런 피지컬 작업은 제 정말 직업이고 일이지만 NFT라는 어떤 매체에서는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회화에 갇혀서 시도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는 계속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 또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NFT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이 다 즐기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NFT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캔버스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기도 네. 하고 네. 그 다양한 표현들 방식이 있잖아요. 크립토 도도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파운데이션에 네. 본인의 작업하는 그 스토리를 담기도 했고 네. 이번에 업비트 NFT처럼 그 동영상 움직이는 작품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이러한 시도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회화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기존의 미술에서는 작품이 되게 어려웠던 것들을 작품화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작업을 그리는 영상 자체는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작가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도 하고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무한도전의 무야호가 NFT화 되고 첫 번째 트위터가 NFT화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작품이 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활동 자체가 NFT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순간을 누군가는 소중하게 소유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종종 많이 들어요. 언제까지 도도새 그릴 거냐.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뭐 어떤 악의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궁금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도도새만 그린 지 벌써 거의 7년 정도 됐는데 네. 물방울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계속 어떤 컬러밴드만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계속 같은 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법칙 안에 계속 변주를 주면서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새로운 걸 아예 창조하는 것보다 익숙한 내 것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더 저는 어려운 일이고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가분들 보시면 진짜 존경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주의 한 정말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매체 중 하나가 NFT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크립토 도도라던가 영상 같은 것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주제를 통해서 네. 정말 다양하게 어떻게 반응시키는 거는 네네. 굉장한 그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 아이디어가 제가 특별히 막 고민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해 그냥 막 생각이 나요. 그냥 걷다가 생각나서 메모해 놓고 크립토도 같은 것들로 이제 그냥 작업하다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스케치를 해버리고 또 이런 그림도 그리다가 중간에 생각이 나버려요. 다음에 뭐 할지. 그래서 드로잉을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생각의 연세가 끊어지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책을 많이 들으시면서 그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노동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하는 과정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도지만 그 스케치를 하고 나서 사실 머릿속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성된 그림까지 가는 길은 그냥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루한 과정을 저는 책을 들으면서 채워버려요. 책을 듣거나 네. 음악을 듣거나. 원래는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을 들으면 저는 잡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음악 듣다 보면 막 옛날에 나한테 좀 잘못했던 사람 네네. 뭐 안 좋은 기억 막 떠오르고 아. 뭐 좋은 기억도 떠오르지만 잡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것도 그것대로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작업하면서
지식을 쌓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밀리의 서재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책을 들으면서 작업하는데 그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거의 1년에 200권 넘게 책을 듣게 됐어요. 하루에 한 권 걸로 이렇게 들으시네요. 그렇죠. 다 들으려면 몇 분, 몇 시간이에요? 한 3, 4시간 정도 걸리는 3, 4시간이면 한 권을 읽어요? 네. 좀 빨리빨리 듣거든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아, 속도 조절을 하셔서? 네. 이 밀리의 서재 하기 전에는 저 1년에 10권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이것도 약간 근데 노하우인 것 같아요. 약간 현대인들에게 노하우? 네. 아, 저는 제 유튜브가 그 음성 위주라고 항상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자동차 만드는 것도 유튜브 보면서 한다고 얘기하고 작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가분들이 그리는 작업은 조금 심심하니까 뒤로 듣는 네. 그 클럽하우스 네. 많이 하셨던 것도 네,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또 지식이 알게 모르게 쌓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좀 다양하게 떠오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진짜 책을 통해서 접하지 못했던 직업의 세계라던가 올해 가장 잘 읽었다고 생각한 책 중에 하나가 김상균 교수님 책. 아, 메타버스. 네. 아. 그 책도 읽으면서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어 내가 그림만 그린 사이에 그러면서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아, 메타버스 얘기 나와서 그 NFT 크립토도도 갖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오픈시 요즘에 열심히 봤는데 한 3, 4개월 전에 네. 0.05 이더 정도에 처음에 구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최소가 1 이더 이상이니까 네. 근데 이제 100개까지만 만드신다고요? 네. 아, 그러면 계속 오르겠네요. 저는 100개 한정인 줄 몰랐어요. 네네. 최근에 알았어요. 김선우 작가님 핫해지는데 이게 V1이고 100개까지만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좀 파생될 계획도 있나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일로 생각을 안 하고 올해 초에 취미로 시작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도도새를 가지고 그냥 캔버스에서 시도하기 조금 애매하고 이상할 것 같은 것들을 좀 분출한 거죠, NFT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도도새가 막 담배 피고 있고 페페 모양의 도도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밈들을 활용한 도도새 갑자기 여기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컬렉터들도 황당해 하실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재미로 즐겁게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 0.1이더리움 그냥 균일가로 막 올렸거든요. 제가 일한다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 재밌게 취미 생활한다는 기분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린 것도 취미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왜냐면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인터넷 밈 같은 것들. 저도 이제 그런 세대거든요. 옛날부터 DC 인사이드 같은 거 올라오는 그 짤방 같은 것도 너무 재밌어하고 웃긴 대학 같은 데 올라왔던 것들 막 옛날에 저도 게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생 때는 와우를 진짜 거의 페인처럼 했거든요. 하루 10시간씩.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나름대로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즐길 줄 아는 거죠. 그런 서브컬처 같은 것들을. 그냥 그런 거 즐기다가 내가 그린 도도새에 결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연스럽게. 처음엔 정말 단순하게 100개까지 만들어야지.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내 그림 좋아했던 사람들 혹은 메타버스가 전 세계 사람들 향해서 열려있는 거잖아요. 네. 크립토 도도를 보고서 외국인들이 나의 작품을 또 관심이 생기지도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봤죠. 또 그게 원하는 어떤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이제 간단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해외에 약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또 현실이 좀 달랐던 게 결국에는 국내에서 제 그림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크립토 도도를. 외국인들도 막 분사하시긴 했지만. 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게 가치가 올라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최근에 다 비딩으로 크립토 도도를 민팅을 하고 있는데 디스코드도 만들어서 이제 홀더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100개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도코인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토큰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오픈시에 올라간 NFT죠. 네네. 브론즈, 실버, 골드를 만들어서 그 민팅을 했는데 이제 제가 로드맵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더리움이 아니라 도도코인만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NFT를 나중에 만들겠다.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홀더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은 대략적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컬렉터블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지금 단순하게 하고 있는 생각은 크립토 도도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그 가치를 매긴 랭킹 같은 것들 만들어서 뭐 주기적으로 그 랭킹을 집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높은 랭킹을 가지신 분한테 뭐 특별한 NFT를 선물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제가 또 피지컬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피지컬과 크립토 도도를 좀 연계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우 작가님 워낙 피지컬 쪽으로 강하니까 또 네. 그거를 또 좀 탐나내는 어떤 포인트가 네네. 될 테네요. 네. 12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직업이고 하니까 네.
그 오후 저녁 시간에 보통 뭐 하세요? NFT를. 아, 그때가 소개하시는 거지. 그래서 도트 찍으면서. 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디스코드도 관리를 그러게요. 디스코드도 네. 이렇게 소통하셔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트위터도 하고 있고. 사실 트위터도 안 하다가, 이걸 트위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NFT 시작하니까. NFT 신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네 맞아요. 트위터에, 인스타에, 디스코드에. 그 제페토도 만들어놓고 저는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제페토까지 만드셨는데. 제페토도 그러면 즐거움으로 하시는 네. 건가? 네. 그러니까 제페토도 제가 원래 마인크래프트 같은 걸 그런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아. 제가 직접 뭔가 만들어서 제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스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밀리라던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앱을 좋아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아, 만들었어요, 진짜? 네, 요즘에 만들어 배틀에서 제 앱을 시험을 하고 그거를 내내 했어요. 중학교 내 중고등학교 내내. NFT 안 들어왔으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은데요? 이거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가분들 요즘에 다 오픈씬이나 뭐 파운데이션이나 다 되게 바쁘게 들어가고 계시긴 한데 네. 김선호 작가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피지컬 아트에서 워낙 잘 알려주신 작가분들 많지만 네. 그래도 미술판이 좀 좁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NFT판도 좁은데 그 시장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달라요. 좀 느끼시죠? 그 컬렉터 분들의 성향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와, 성향이 엄청 달라요. 네. 그냥 이제 기존의 NFT는 약간 되게 장난스럽고 약간 악동 같은 느낌이잖아요. 패러디라던가 뭐 컨텐츠를 보면은 네네. 되게 용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그런 차별이 없는 어떻게 보면 평등한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미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 보기에 약간 그 벽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도 갤러리 들어가는 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제 그걸 소장한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커다란 도전 같이 느끼시더라고요. 작품을 소장한다는 일 자체를. 요즘에 많이 저변이 넓어지긴 네. 했지만 그래도 아 나와는 거리가 먼 약간 네. 이런 마음이 크긴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NFT의 씬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NFT를 구입하는 마음이 어떤 걸까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최근에 이제 NFT에서 이제 제가 판매를 하고 이더리움을 조금씩 이제 모으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싶어서 주변 작가들의 NFT를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체 이걸 왜 살까?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어디 걸어올 수도 없는 건데 이걸 사서 뭐가 즐겁다는 걸까? 이 생각을 만들면서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이제 NFT 그 왜 사? 만질 수도 없는 거 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 의문을 가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만드는 입장에서 이거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게임에서 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아이템을 나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이게 탈중화가 돼 있다 보니까 내 지갑 주소만 알아도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랄까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을 갖고 있으면 그 작가도 되게 기뻐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죠. 내 작품을 소유해줘서 고맙다라는 걸 트위터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저도 좋은 작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진심으로 이제 축하해주고 그런 문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왜 사라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 잘 이해해요. 네네. 하지만 지금 NFT판이 너무 커지고 있고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아 저거 왜 사? 왜 사? 하면서 자꾸 그래도 약간 곁눈질을 계속 하다가 네네. 결국은 들어오게 되는 네네. 들어와서 내가 해보니까 아, 실제로 그 투자적인 면도 사실 크기도 하니까 네네. 딱 올랐을 때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잘 알아봤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쪽은 하려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네. 좀 생각보다 점점 진지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재밌게 진지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일처럼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 지금 작업이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NFT가 제 작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게 좀 그걸 밸런스를 조절을 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김선호 작가님 여행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여행도 좋아하시고 근데 또 워커홀릭이시잖아요. 네. 아, 약간 번아웃이 올 것 같은데 멘탈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그 멘탈 관리가 사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글도 쓰면서 좀 마음을 챙기는 편인데 너무 바빠서 사실 그런 디로딩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번아웃 신지들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NFT를 하면서 물론 NFT 때문에 더 바빠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번아웃을 막아주는 하나의 분출구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네. NFT가? 네, 오히려 내가 계속 작업하면서 여기서 받던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했던 혹은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NFT에서 일탈을 하지 않았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게요. 도도새가 오징어 게임 요원도 되고 네. 배트맨도 되고 제가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셨던 밈이라고 하는 게 또 도도새랑 만났을 때 또 확장성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뭐 시사적인 것도 다룰 수 있고 유행도 따라갈 수 있고 하다 보면은 100개로 멈추기가 어렵긴 하겠네요. 그래서 100개를 제가 올해까지는 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버전2로 기획을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시즌2를 하면서 기존의 크립토 도도 1을 콜렉팅 하셨던 홀더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드릴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제가 처음 민팅을 했던 작업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에 나온 작업을 홀더분한테 직접 발송을 해드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네. 파운데이션에서도 제가 했던 것처럼 해보지 못했던 일탈적인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재밌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그 작업한 영상이 3이더리움의 경매에 통해 판매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작품 뒷면에다가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데이터를 다 써놨거든요. 네네. 근데 마지막에는 더 퍼스트 오너라고 해서 이 작품을 산 사람의 닉네임 혹은 지갑 주소를 제가 적어드린다고 공지를 해놨어요. 근데 그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뒷면에다가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NFT 폰지 스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 아이디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NFT 사기다라고 네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분을 컬렉션을 보시면은 그 누구보다 NFT 즐기시는 분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즐기시는 분인데 보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NFT 폰지 스캠 아이 네. 그거를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제 지능적인 안티냐 이런 분도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아 이게 어쩌면 하나의 나중에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상상 자체가. 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인가 시켰던 네. 것처럼 NFT 폰지 스캠. 근데 그분은 또 역설적이게 또 NFT의 매니아다. 네.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파운데이션에 올린 민팅한 작품의 뒷면에 NFT 폰지 스캠이라고 쓰도록 만드신 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스토리텔링에 또 네네. 그 오너가 같이 만들어주네요. 네. 그런 게 너무 그 상호작용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저는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즐길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제 피지컬 아트 영역과 NFT 씬의 그 차이가 극명하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피지컬 아트를 좋아하던 컬렉터분들 입장에서는 워 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선우 맞아요. 작가님한테 하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여러 작가분들 만났을 때 오, 그건 좀 위험해. 약간 이런 뭐 하는 그런 아무래도 NFT가 워낙 네네. 탈중앙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모두가 내 작업을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행보를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것뿐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슈라는 물감을 쓰고 있거든요. 캔버스에다가 저는 NFT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새로운 물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새로운 물감이고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캔버스가 등장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은 뭔가 하나만을 고루하게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거를. 그런 욕구를 참을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너무 그런 우려의 시선보다는 좀 작가의 상상력이 어디로 튀어나갈까 그런 거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재밌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김선우 작가님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네요. 그 김선우 작가님의 행보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지컬 아트 영역에서 그냥 부드럽게 이제 NFT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냥 어떤 전략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진짜 이 씬에 대해서 즐겁고 네.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계획이 약간 나눠져서 기존의 피지컬 영역에서 하시던 것들은 잘 또 하실 거고 NFT나 메타버스 이쪽은 본인이 즐기던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즐거운 것들을 좀 계속 표현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제가 NFT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김선우 작가라는 정체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직업적 특성은 작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피지컬 아트를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NFT는 제 작업에 대한 그러니까 김선우라는 작업의 정체성에서 파생된 하나의 서브컬처가 NFT가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저의 세계관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하나의, 그 사회에서도 서브컬처라는 게 그 사회의 다양성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그런 그 사회가 더 다채롭게 만들어지는 게 서브컬처잖아요. 세상에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냥 정직한 것들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유쾌하지도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재미있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게 서브컬처거든요. 그런 역할을 NFT가 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를 가장 구성하는 가장 주된 그리고 주력하는 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가장 중요한 영역은 그림이에요. 제가 직접 그린 그림. 그러면은 앞으로 작가님의 그 NFT나 메타버스 쪽의 행보는 보통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지금 크게는 오픈씨 그리고 업비트의 XXBLUE랑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세 개 다 성격이 좀 다르게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픈씨에는 제가 계속 하고 있던 크립토도도의 크립토도 유니버스를 확장을 시켜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은 좀 더 실험적인 작업들 이제 피지컬과 NFT의 결합 같은 것들 이제 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어떤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 예정이고 이제 업비트 XXBLUE에서는 제 작업을 좀 더 뭔가 하이엔드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엔드 NFT가 좀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업비트에는 계속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디스코드도 만들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네. 디스코드나 트위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보통 NFT 소식은 트위터와 디스코드에 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선우 작가님의 다양한 시도가 너무 기대되고요.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